이번 리그 POE 이번 리그 지금까지 1월 7일 새벽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 한번 설명을 해볼게. 지금 생텀 리그고 한글로는 성형 리그지. 이번 리그 초에 진짜 워낙 저번 리그에 다들 멘탈 나가고 접은 사람들 진짜 많고 그래가지고 나도 솔직히 처음에 그렇게 별로 첫날부터 기대도 안 되고 그냥 그랬어. 첫날 하지도 않았어. 그러다 그 다음날 할게 없어가지고 한번 잠깐 접촉해서 뭐 그래도 하던 거니까 그냥 다시 K를 키워봤어. 솔직히 애정도 없었어 그때. 그냥 아이씨 저 액트 그냥 어영부영 밀고 막그 액트도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 밀때 별로 재미도 그렇게 애정이 없어가지고 뭐 그래 액트 밀고 했는데 액트 밀고 내가 열심히 안 하니까 뭐 커런시도 없지. 그러니까 타빌라도 없고 막 해가지고 막 굳이같이 게임하고 있다가 그냥 접었어 처음에. 그 1디바인도 없이 그냥 게임을 접었지. 하나도 먹고 그때 액자로는 야생 액자를 하나 먹고 액트 밀때 먹었나 그것도 좀 짜증이 나더라고 오히려. 어쨌든 접었어. 그러다가 게임 친구는 다 열심히 하더라고. 게임에서 만난 친구가 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재밌나 보다 하면서 하는데 걔가 막 링크를 보내주는데 다른 애들은 다 이거 재밌게 하는 거야. 난 재미가 없는데. 일단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이 새끼들 유저 주니까 이 새끼들 유저 주니까 유저 늘리려고 유저 눌려서 돌아오라고 괜히 약 파는 것 같은 거야. 뭐 근데 또 DC에서 막 재밌다는 글 보니까 또 이게 재밌나 싶은 거야. 리그 컨텐츠가 너무 재밌대. 근데 나는 리그 컨텐츠 해봤을 때 보스를 못 잡으니까 내가 난 재미가 없어. 왠지 뭐라 그러지? 먹을 게 앞에 있는데 남들은 그걸 맛있다고 먹어. 근데 내 입맛엔 안 맞아. 근데 존나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나도 재밌고 싶은데 좀 저렇게 난 재미나 그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쨌든 그냥 RF나 다시 키워보자 해가지고 RF를 키웠어. RF도 진짜 그지 같은 템 한번 보여줄게. RF도 키우다가 게임 닉네임 봐봐. 닉네임 봐. No more pawn this game. 좀 이도 이 속도 봐봐 이 속. 템 볼래? 간신 용링. 뭐템봐 쓰레 같은 거. 쓰레 같은 거 이런 거 끼고 이런 거 끼고 했단 말이지. 어이가 없다 보니까. 이속 봐봐 아까 그거랑 비교를 해봐. 쓰레 같은 거. 이거 키고 이러고 사냥한 거 지금 한 마리 한 마리 이러고 재미가 있겠냐고. 이제 딜이라도 세면 몰라 이속이라도 빠르면 몰라 저기 빠른 것도 아니고 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또 하다가 아이씨 재미없어 하고 접었지. 딜 빠지는 거 봐라. 와 접었어. 그러다가 유튜브를 봤는데 POEG인가? 그런 사람 유튜브가 있어. 그 아저씨 애아빠던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번 리그에 죽었네. 이번 리그에 핵불지라는 게 되게 유행을 했거든. 되게 세다고 세고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마음은 솔직히 있었어. RF 키울 때돈 모아서 한번 그거나 해볼까 했는데 RF 할때 RF를 할때 내가 1딥도 없었나? 딱 1딥 먹었다. 딱 1딥 먹어서 딱 1딥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 빌드를. 근데 그 사람이 올린 영상 보니까 왠지 1딥으로 될것 같은 거야. 물론 그 사람은 2딥으로 세팅, 최저 2딥으로 세팅하는데 나는 1딥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해보자 하고 멍청하게 가지고 있던 1딥을 카오스 바꿔서 맨주먹으로 했어. 맨주먹 템 세팅 사는데 한 0.5딥은 썼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망하긴 했지. 그래도 뭐 액트 미는 거 그냥 뭐 게임 안 해도 액트 미는 거 그냥 재미삼아 할수 있으니까 액트나 밀었어. 이거 뭐야 이걸로 액트 미는 뭐 맨주먹으로 액트 미는 건 시원시원하고 재밌으니까 액트를 다 밀었어. 일단 액트 다 밀고 그냥 사실 접을 것 같았거든. 난 내심 속으로 난 접을 거다 분명히. 액트는 재밌으니까 밀더라도 접겠다 했는데 여기 예전에 지지난 리그에
신추된 사람이 이 사람 마스터 8711이 내가 괴물이라고 저장한 사람 이 사람이 지진한 리그에 시작한 사람인데 좀 게임에서 가끔 채팅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나보고 쩔어준다는 거야. 자기가 오한영을 도는데 오한영 그거 서비스를 한대. 자리가 남으니까 오래. 오씨 이게 웬 떡이야. 그래서 진짜 맨주먹 세팅으로 갔어. 맨주먹 세팅으로 가가지고 내가 64렙에 갔거든? 맨주먹 세팅으로? 거기서 그 사람이 해줘가지고 94렙으로 나온 거야. 94렙으로 지금 내가 97렙인데 어쨌든 아, 거기 사람이 해줘가지고 30분 만에 94렙이 됐어. 그리고 심지어 세 번째 판인가 네 번째 판에 디바인이 나왔어. 오한영 안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디바인이. 그래서 먹었지? 아, 진짜 처음에 조용히 있다가 아, 아무래도 이거 돌려줘야 될것 같은가. 그냥 귀태했어. 아워. 이게 디바인 나와서 드리겠다 했더니 아니래. 세팅하는데 쓰래. 아, 너무 고마웠지. 그래서 내가 또 리그 다음에 리그 하게 되면 리그 첫날 하게 되면 내가 뭐야? 첫날에 이거 육링 저거 뭐야? 타빌라 주겠다. 다 남은 무조건 내가 사주겠다. 했지. 너무 고마워서. 어쨌든 1디바인은 그렇게 어떻게 생겼네? 그리고 내가 한 0.5 디바인 정도 카오스로 있었으니까 이거면 충분히 이제 이 핵불질을 시작할 수 있어서 있을 것 같았어. 안 그래도 검색을 딱 해보니까 트리파논 이거 육링도 필요 없고 모래폭풍 이것도 싸고 마릴린이 오산 이거 그때 산 거거든? 그럼 이거 롤도 병신 같잖아. 치명타 피해 배율 지금 214짜리니까 이거 사고 템 여기 아직도 있어. 내가 가지고 있어. 처음에 샀던 템 마이 프레셔스 여기에. 이건 내가 나중에 다시 만든 거고 처음에 썼던 게 이거 뭐 이거 이런 거 이거 이렇게 썼단 말이야. 하나 빼고 다 유닉이었어. 왜냐면 유닉이 싸니까 반지 하나 빼고 싹다 유닉이었다. 물론 지금도 세개 빼고 다 유닉이 네세개 빼고 다 유닉이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했는데 템이 진짜 1디바인 정도밖에 안 되는 템인데 16티어가 좀더잘 밀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무 세니까 근데 약하긴 진짜 약해. 처음에 약하긴 너무 약했어. 거의 뭐맵한번 돌면은 한두번 돌면 한번 죽는 수준? 그래서 캐스톤 데스 포탈 연결해가지고 죽어가면서 그냥 밀었단 말이야. 커런시 모으려고. 그래서 꾸역꾸역 모였자. 꾸역꾸역 진짜 힘들게 모아서 아, 20티까지 모으는데 진짜 엄청 오래 걸렸어. 20티까지 모으는데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아. 20티까지 모아서 그걸로 이제 다시 세팅을 했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이렇게 세팅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더 빨리 파밍이 가능해. 안 죽으니까. 그렇게 파밍을 해가지고 거의 하루에 한 25딥씩 모은 것 같아. 뭘 목표로 했냐면 마법사의 피를 목표로 했어. 마법사의 피 목표로 계속했어. 그래서 100딥을 모았어. 그게 불과 3일 전인가? 100딥을 모았는데 분명히 내가 처음 검색했을 때는 100딥이었거든? 근데 130딥인 거야. 마법사 피가 2 플라스크짜리가 130딥인 거야. 그래서 알람 120딥에 해놓고 계속 돈만 모았지. 근데 내가 그때 118딥에 뭐 이렇게 뭐 카오스 몇개 있고 막 그렇겠거든? 나중에 이제 가진 거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 주고 마법사의 피로 이제 아까웠어.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 이제 이렇게 된 지금 세팅이 된 거고 지금 이게 뭐좀딱 갑자기 그 거기서 더할 얘기는 없네. 어쨌든 지금은 마우스 IP가 또 110딥 100딥 이래. 또 떨어. 내가 사니까 떨어져. 웃겨. 아 그리고 이거 마우스 IP 쓰기 전에 내가 헤엄 모조품 썼거든. 헤엄 모조품도 뭐 쓸만한데 거기 이제 모드 중에 순간이동하는 노즈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짜증나긴 했지. 어쨌든 요즘 이번 리그에 좀 유명한 삼신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트리파논, 모래폭풍의 얼굴, 그다음에 마릴린의 오산 이거 세 개를 쓰는 거야. 이거 어떠냐면은 치명타 이게 무기가 치명타 확률 100%가 되고 여기서 치명타 확률에 주무기 약간 주문에 치명타 확률에 주무기 치명타 확률이 적용되니까 내 주문이 100% 치명타로 들어가지. 거기다가 마릴린의 오산이 치명타 피해 배율이 214%니까 내 딜이 무조건 그냥 치명타로 들어가면서 214%가 되는 거야.
딜뻥이 되는 거지. 뭐 이런 메커니즘이래. 근데 또 어딨어? 사주 폭발을 보면은 이건 그냥 쓸 수가 없고 사술, 그러니까 저주가 걸려 있어야지 걔한테 이제 그 저주가 텅 터지면서 이제 카오스 데미지를 주는 거거든. 저주가 터지면서 카오스 데미지를 줘야 되니까 일단 데미지를 주려면 카오스, 그러니까 저주가 붙어 있어야 돼, 저주가. 근데 그 저주를 이걸로 이제 보면은 이 뭐야 이거 부정한 대리자를 보면은 오른쪽 반지술로의 감전 원격 기폭 장치 오라 대신 장착된 사술 저주부여. 이제 원격 기폭 장치가 전도성을 거는 거야, 근처에. 그러니까 원격 기폭 장치가 핵심이야, 핵심. 그리고 이 보면은 또 뭐 하나 더 있는데, 명중시 적이 원소 악화 저주 걸림.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사주 폭발이 터지잖아. 예, 스키터봇이 이제 저주를 걸어. 그러면 이제 이 사주 폭발 발동되는 이제 조건이 성립되지. 사수표가 터져.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애가 이제 명중이 될거 아니야. 뭔가 맞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원소 약화 저주가 또 걸려, 거기 걔한테. 그러면 걔한테 또 딜이 또 들어가는 거야. 뭐 이런 메커니즘으로 돼 있고. 근데 지금 내가 보면은 번개 저항 마이너스 13% 이걸 했잖아. 이게 사주폭발 이 옵션을 잘 보면은 명중시 카오스 피해가 가장 낮은 저항에 저항을 받음. 그치? 근데 전도성이 번개 저항을 감소시키잖아? 번개 저항을 감소시키니까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번개 저항을 감소시키니까 더 적게, 번개 저항이 더 많이 떨어지게 이제 번개 노출을 유발해서 번개 저항을 더 떨어뜨렸다. 뭐 이런 메커니즘이다 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딜이 진짜 엄청 세. 내가 여태까지 한 빌드 중에 제일 세. 지금 내이 빌드에 쓴 돈이 마피 빼면 사실 거의 돈을 안 썼단 말이야. 지금까지 쓴게 20딥이 뭐야. 한 10딥? 이게 10딥짜리 빌드야, 마피 빼면. 굳이 마피는 이속 빼면 사실 좋지. 그런데 딜이 얼마나 센지 한번 봐봐. 행이 약하다고 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약하다고도, 행이 그렇게 약하다고도, 아니야, 약하긴 약한 거야. 이건 뭐 어떻게 수습이 안 된다. 약하긴 약한데, 행이 안 되긴 한안 되는데, 그래도 뭐맵 30개 돌면 어쩌다 한번 죽는 정도? 그런 정도야. 내가 지금 이게 난 지금 난 자주 죽는 이유가 뭐냐, 지금 좀 자주 죽거든. 이유가 뭐냐면 욕심 부려가지고 그래. 지금 보면 노드 중에 이거 유비자 이거 찍어야죠. 이거 겁나 세지. 이거 왜또 죽었어? 이거 얘 때문에, 유비자 때문에 죽은 거야. 이게 내가 죽은 계속 이게 난 죽는 이유가 이게 탈주 유배자가 고통받는 흉벽에 사로잡힘. 이거 찍어가지고 그래. 이거를 빼면은 엄청 안전하게 할수 있어. 엄청 안전하게 할수 있다. 이걸 빼면 근데 뭐 딱히 찍을 게 없어. 뭐 이거 찍어? 지도도 사실 찍을 필요가 이제 없고. 지우고 뭐못 찍지? 포인트 남는 거 있을 필요 없고. 이거 찍으면 어떻게 되나? 이걸로 한번 해볼게. 어쨌든 딜이 겁나 쎄. 단단하게도 이젠 단단해졌지. 저걸 뺐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잘 죽지도 않는다. 그리고 리그 컨텐츠가, 딜이 너무 세니까 리그 컨텐츠 보스가 정말 잘 죽어. 어느 정도로 잘 죽냐면,
패턴을 그냥 스킵해. 리그 컨텐츠인데. 리그 컨텐츠인데 패턴 스킵하더라 그거지. 야 뭐 좋네. 무지성 파밍하기에 이 노드도 괜찮은데? 이럴 줄. 아 그리고 이번 리그에 이번 리그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 에센스가 비싸. 에센스가 비싸. 원래도 비싸긴 했지. 근데 비싸다기보다 파밍을 할 만했지만 난 이게 오히려 난 것 같은 게 봐봐. 에센스가 지금 자나 모드에 없어. 의식, 환영, 선구자, 이계, 균열, 지배, 혼란 이거밖에 없어. 심지어 그것도 없어. 스트롬박스 나오는 거. 이게 이름 뭐지? 어쨌든 한글로 이름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스트롬박스 나오는 것도 없어서 에센스도 없고. 그래서 에센스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에센스가 좀 돈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나 지금 에센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 에센스로 지금 내가 거의 한 20D분 에센스 정도로 20D 정도로 에센스를 후로 번 것 같아. 그만큼 에센스가 지금 돈이 되더라. 근데 에센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20D를 벌었으니까 잘 돼. 돈벌이가 이 에센스가 그렇다. 아 근데 난 지금 너무 궁금한데 아 이런 게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 잠깐 CF 스킬 반에서 이거 원래 뭐 있는지 보자. 이런 게 다 안 된다는 거지. 에센스 추가 등장 이런 게 안 된다. 추가 에센스 보여도 없다. 이런 거 안 되고 청소 지속 시간도 안 되고 청소 사실 필요 없지 이제.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래도 아 우리 규모 우리 규모가 몇 퍼센트 증가하는 거지? 자 숫자 바뀌는 걸 봐야 돼. 바뀌는 게 해당된 주요 아틀라스 패시브 스킬 하나당 주요 아틀라스 패시브 스킬 소형 아트 아 소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럼 별로네. 소형이 나가리 되는 건 별로네. 아 그리고 이번 리그가 아 저도 이번 리그 재밌게 바뀐 게 있어. 이번 리그에 좀 난 갓패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그 컨텐츠도 물론 재밌어. 진짜 깔 자신이 없어. 리그 컨텐츠는 해보니까 재밌더라. 그리고 이번 리그에 진짜 잘 바뀐 거 똑같은 강적은 없어졌고 나는 아 이거 저기 시라인저 왜 이게 안 나와? 흥주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흥주교 릿지가 나와야 되는데 흥주교 왜 안 나와? 잠깐만 총쪽에 보여줄게. 아니, 진홍색 상을 도는데 아직 한 번도 물론 얼마 돌질 않아서 그런 거겠지만 그걸 못 먹었어. 약재사로 안 나 안 나와. 7년간에 부른 그것도 한 장과 두 장밖에 못 먹었으니까 많이 안 돌긴 했지. 근데 왜 안 나오냐 얘. 잘못한 거 없는데. 이번 리그 컨텐츠 한번 보여줄까? 이게 이렇게 여기다 8개 쌓을 수 있어. 근데 이제 뭐 가면은 이렇게 사실 여기선 뭐 나오는 게 없어. 근데 이걸 다 깨면은 이제 보상이
그리고 이게 이걸 깰 때마다 그 마지막 방에 보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막 나한테 버프 주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좀 머리를 좀 써야 돼.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도는 게 아니고 좀 지능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돼. 이렇게 다 돌았으면 나가고 이제 이런 거 먹어서 나중에 이제 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버프 이런 거를 상인이 팔기도 하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건 나중에 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 지금 풍주교 왔다. 봐봐 2.6% 확률로 주입에 오브 한 개를 추가로 떨어뜨림. 마지막 보스가 상급 섬뜩한 불씨 두 개를 추가로 떨어뜨림.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나오기 바뀌었어. 예전에는 뭐 커런시가 뭐 더 잘 나오 뭐 이런 거였나? 어쨌든 레퍼넌트 더 잘 나오 뭐 이런 거였잖아. 근데 이렇게 확정적인 걸로 다 바뀌어가지고 커런시 파밍하기도 딱 내가 원하는 것만 파밍하기도 좋아졌다. 나는 지금 총주교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6분이 총주교 쪽에서는 6분이 뭐 후회 오브 취소의 오브 뭐 이런 거 자극의 오브 주입의 오브 그리고 또 뭐 지평의 오브 바알 오브 이런 거 많이 나와.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총주교 말고 저기 포시작 쪽에는 이런 이쪽에 있는 거 디바인 거기 디바인이 나와. 액자도 나오겠지. 어쨌든 이런 거 나 그런 게 나와. 총주교랑 포식자에서 조금 다르게 나온다. 그런 것도 또 마음에 들어. 이번 리그 재밌어. 재밌는 건 사실이긴. 다음 리그도 이렇게 재밌어야 될 텐데 얘네가 정신머리가 있다면 다음 리그도 제대로 재밌게 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유저가 지금 아 그리고 간 리그라는 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저가 안 줄었어. 유저가 방어가 잘 되고 있다. 접은 유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리그 지금 거의 중반에 가까웠는데 그렇다. 끝. 아 진짜 너무 많이 20분 녹음했네.